우리는 왜 존재할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주가 우연이라면 우리의 존재도 우연이다. 하지만 우주에 의미가 있다면 우리의 존재에도 의미가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아인슈타인은 과연 어떤 답을 했을까요? 아인슈타인은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에 일종의 의미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물리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형 이상학에 더 끌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형 이상학이라는 단어는 간단하게 말해서 물리학 너머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즉, 측정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장엄하고 거대한 질서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삶의 목적에 대해 고뇌하던 아인슈타인은 나는 왜 존재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는 인간은 오직 다른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우리 역시 섬김을 받고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만큼 인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런 주장이 어리석고 고리타분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진실을 깨닫기까지 오래 걸리기도 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보상은 항상 기여에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경제 원칙과 인간의 행복 구조를 지탱하는 법칙이죠. 우리가 알든 모르든 따르든 따르지 않든 이 법칙은 항상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마치 약방의 저울과 같죠. 상단에 서로 교차하는 막대가 있고 양쪽 막대에는 그릇이 달린 사슬이 하나씩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섬세한 메커니즘이죠. 하나의 그릇은 보상이고 다른 하나는 기여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보상이라고 적힌 그릇에 집중하죠. 보상 그릇에는 좀 더 많은 돈, 더 나은 집, 자녀 교육, 여행, 은퇴 등 원하는 것이 담깁니다. 사람들은 보상에 목말라 하지만 기여라는 그릇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은 실현되지 않죠. 잘못된 그릇에 집중하고 있는 셈입니다. 난로 앞에 앉아서 나를 따뜻하게 해주면 장작을 줄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생각으로는 난로를 앞에 두고도 얼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난로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생과 경제 원칙 역시 마찬가지죠. 보상 그릇은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여 그릇에 집중하는 것뿐입니다. 먼저 내놓으면 자동으로 보상이 뒤따르는 법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기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여란 무엇이며 누구에게 기여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여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투입하는 시간과 그에 기울이는 수준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인류를 향한 기여를 말하며 인류란 우리가 돕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방정식으로 정리해보면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우리가 도와준 사람이 수를 곱한 것이 바로 우리가 얻게 될 보상인 것이죠. 자신에게 돌아온 보상에 만족하기 힘들다면 자신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제대로 오랫동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정하고 잔인한 방식 같겠지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이런 법칙은 좋게 보이기도 하고 나쁘게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조국이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변형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발목이 잡힌 듯한 기분이 들거나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한 것 같다면 여러분이 섬겨야 할 사람들과 대의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질문해야 하는 거죠. 보상은 언제나 저절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1690년에 존 로크라는 똑똑한 사람이 인간의 이해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로크는 이 에세이에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말을 했는데요. 우리의 모든 관념, 심지어 가장 깊숙이 박혀 있고 오래 잊히지 않는 관념도 끝없이 쇠퇴하는 듯하다. 반복적인 감각 훈련이나 처음에 그런 감각을 불러일으킨 사물에 대한 성찰을 통해 관념을 새롭게 쇄신하지 않으면 희미해져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로크는 개인적인 철학, 즉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들을 이따금 떠올릴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적인 철학을 자꾸 상기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삶의 토대와 진실을 잊어버리고 이런 진실은 점차 희미해지다가 결국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인간의 삶은 앞마당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앞마당을 보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여 집을 가꾸는지 누구든 쉽게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이죠. 집주인이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는 앞마당이 보기 흉할 리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인이 많은 관심과 정성을 쏟는데 보기 흉한 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평균적이고 부주의한 태도라면 그것이 땅에 그대로 반영되고 지나가는 사람 누구도 다시 눈길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도 덜도 아닌 우리가 쏟아 부은 만큼 딱 돌려받게 되는 거죠. 돌아온 보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얼마나 남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얼마나 기여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삶에서 얻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면 많은 것을 베풀고 있는 셈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다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전처럼 인생의 모든 위대한 법칙에도 양면이 있습니다. 이런 법칙을 잘 따르면 이익과 보상이 뒤따르지만 반대로 움직이면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장과 확장은 인간과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좀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죠.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 등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요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풍요란 무엇일까요? 풍요로워진다는 것은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더 큰 사랑이나 좀 더 커다란 마음이 평화를 얻는 것일 수도 있고 꿈꾸던 집에 사는 것일 수도 있죠. 마음먹은 일을 성취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풍요로워진다는 것이 곧 좀 더 많은 소득이나 자본을 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경쟁 자체를 전혀 하지 않고도 풍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이 전반적인 행복이 증진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만 앞서 나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돕지 않고는 그 누구도 풍요로워질 수 없습니다. 세상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도 곧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이 옳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행동은
좀 더 많은 것을 향한 갈망을 기반으로 하죠. 예를 들면 사람들은 좀 더 많은 음식, 많은 옷, 많은 지식, 많은 기쁨, 좀 더 활력 있는 삶을 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거나 빼앗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경쟁하지 않고 창조해내면 되는 거죠. 이런 태도로 접근하면 남들과 싸우거나 빼앗지 않고도 좀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어야 합니다. 비즈니스를 확장하거나 개인이 성장을 바란다면 상대로부터 받는 비용을 능가하는 사용 가치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물론 확장은 인간이 자연스러운 갈망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못은 비싸지 않습니다. 하지만 못의 사용 가치는 매우 크고 오랫동안 지속되죠.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과 존중, 배려를 베푸는데 별다른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저 약간의 노력을 더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랑과 존중, 배려는 받는 사람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선물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받는 것보다 많이 베풀어야 하는 거죠. 이런 태도는 조만간 어떤 식으로건 자신에게 되돌아올 커다란 공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받는 것보다 많이 집어넣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의 번영을 위한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확장의 법칙이죠. 사업가, 예술가, 전문가, 노동자, 부모, 친구로서 성공한 모든 사람은 이런 법칙을 이해하고 충실히 따릅니다. 이것이 모든 성공한 사람, 기업, 조직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죠. 모든 성장의 출발점은 회사나 배우자, 부모, 친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바로 내가 나를 둘러싼 우주의 창조적인 중심인 거죠. 그러니 자신의 개성을 반영하며 고유의 재능과 능력을 활용할 만한 일을 찾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누구도 여러분과 똑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고 내면에서 원하는 모습을 창조해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것보다 좀 더 큰 사용 가치를 제공할 더 새롭고 나은 방법을 찾는다면 지금보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찾고 친구가 늘어날 것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단,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요란하게 떠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남을 위해 노력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내 알아채고 여러분에게 끌리게 될 것입니다. 성장이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전혀 예상치 못한 멋진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했던 하지만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걸 가진 사람이 적재적소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딱 들어맞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방향이 생기고 훨씬 커다란 보상이 돌아올 것입니다. 성장과 확장을 위해 노력할 때는 항상 비전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걱정하거나 초조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으면 되는 거죠. 이런 규칙을 따른다면 실패할 리는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함입니다. 감사하는 태도는 그 어떤 것보다 매력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이는 사람이나 개, 고양이 등 이 세상 모든 존재를 끌어당기죠. 뿐만 아니라 행운이라고 잘못 알려진 조건도 끌어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오면
머릿속에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순식간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의 얼굴과 겉모습뿐 아니라 성격과 느낌도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이죠. 그 느낌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지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상대가 생각하는 여러분의 이미지 역시 좋거나 나쁘다입니다. 우리는 자녀, 배우자, 우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 동료, 상사 등 모든 사람에게 매일 이런 이미지를 투사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남기고 있을까요? 거리에서 스치는 행인이 눈에 여러분은 어떻게 보일까요? 행복해 보일까요? 아니면 불행해 보일까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까요? 아니면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까요? 여러분의 이미지, 여러분의 하루 동안 접촉하는 모든 사람과 소통하는 방식은 여러분의 전체적인 성격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내면에서 느끼는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이미지를 투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과 자신의 존재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주변으로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것을 걱정하지 않고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단점에 집중하지 않고 존재만으로 감사함을 느낍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생각하며 해결할 능력과 지혜가 자신에게 있다는데 감사해야죠. 감사하는 태도는 그 어떤 것보다 매력적인 인상을 남기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눈빛은 차분하고 평온하며 마치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그저 해야 할 일을 끝마친 다음 다른 할 일을 찾아 나섭니다. 마치 추운 아침에 난로가 온기를 발산하듯 이들은 훌륭한 능력과 좋은 기운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멋진 그림을 투영하고 세상은 그 그림을 다시 그들에게 투영합니다. 깨어있는 매 순간 우리는 자신과 우리의 성격에 대한 이미지를 투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비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우리의 일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우리의 존재 구석구석을 파고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뜨개질이나 자수를 하는 사람, 화가, 작가, 훌륭한 요리사,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노동자들이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만약 이런 감정을 이해한다면 개개인이 정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잘 해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죠. 흔히들 이야기하지만 좋은 직업과 나쁜 직업은 없습니다. 무슨 일이건 제대로 해내기만 하면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에서 의미를 찾고 만족감을 얻을 수 있으며 일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은 그 존재감이 분명해 알아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따분하고 단조롭고 황량한 사막에 생기를 불어넣는 청량한 오아시스처럼 눈에 띄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행복하고 쾌활하며 훨씬 긍정적인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하는 일을 진정으로 즐기며 일에서 재미와 기쁨을 찾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잘 해냄으로써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죠. 남들보다 좀 더 노력하면
평범할 수도 있었던 일이 특별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찾아낸 의미가 우리 삶에도 의미를 불어넣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남들보다 더욱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